한글읽기 이번이 세 번째네요. 아, 예. 책 나올 때마다 인사드렸었고 이번에는 도파민이랑 성공이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역주행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워낙 자료를 보는 게 약간 취미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떤 책들을 좀 여러 권 읽다가 사람들이 거의 다 엄청난 실패를 겪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패턴처럼 제가 확인을 하게 되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료를 모으고 뇌과학도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아 이거는 좀 설명할 만한 책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이 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은 제일 쉽게 말해서 욕구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떠한 욕구든 간에 그 욕구와 관련된 것에 모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작동 원리는 불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동물로 하여금 불만족을 느끼게 해서 만족을 찾는 행위를 지속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호르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내가 만약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때도 나오죠. 도파민은 나온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자극이 어떤 걸로 와서 우리가 뭐 넷플릭스를 볼 때 뭐 SNS를 확인할 때 자극이 와서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도파민의 성질 중에 하나가 그 예측 불가능한 것에 이제 많이 욕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 넷플릭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독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도파민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도파민과 성공이 어떤 관계예요, 그럼? 도파민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고요. 자료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가 절대 집중 시간, 우리가 실제로 뭔가 기획하고 창작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외의 쪽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허우적거리면서 보내잖아요. 다른 뭐 영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의 갈구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도파민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채널명의 성장읽기 우리가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될지 색이 얼마나 될지 성장하지 못하지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도파민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그 나오는 양이 적지만 그 우리의 성장에 이런 거를 모두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그 애매한 상황에서 도파민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도박 용어로는 니어미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도박을 베팅을 해서 돈을 땄을 때보다 마지막 이렇게 해가 쌓여있고 해가 쌓여있고 그 50% 대 50%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생존 이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시속 10km밖에 되지 않는데 50km가 넘는 들소를 사냥하려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을 20% 미만에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냥을 5번씩 계속 시도를 해야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예측 불가능 가능성을 좋아하는 그거를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 우리는 뭐 생존의 위협이라든지 식량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예측 불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그 심리는 남아있어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이 책에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스키너 실험은 사실 이제 유명하긴 한데 이 스키너 실험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통제권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통찰력 있게 써주셔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스키너라는 그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상자에다가 쥐를 가뒀어요. 근데 쥐를 가두고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나오게 했는데 그 조건을 다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레버를 제일 많이 누르는 경우 수가 레버를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랜덤하게 먹이가 나올 때 쥐는 완전 그 슬롯머신에 중독된 도박자처럼 하루 종일 그것만 레버만 눌렀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거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스타라든지 뭐 어떤 여타 영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의지로게 회복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막 매몰되어서 하는 건 사실은 인생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권하고 싶은 거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는 시기를 정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문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쵸. 재밌는 게 뭐가 그쵸. 불안하고 이제 두뇌 누수가 일어나요. 그쵸. 근데 그거를 무음으로 해놓고 뭐 30분에 한번 확인하든 1시간에 한번 확인하든 그러면 뇌가 재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플랜 효과라고 IQ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900년대 이후에 계속 증가했는데 최근에 이제 역플린 효과라고 인간의 지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사실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없이 쓸 수는 없으니까 좀 무음으로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은 좀 인간의 어떤 본연의 힘이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키너의 실험이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랩을 누르면 이제 먹이가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였나요? 두 번째는 그냥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누르는 거와 상관없이?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누르는 거랑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누를 때마다 나와주는 거. 두 번째는 누르는 거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세 번째는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누르는 거와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올 때 쥐들이 그 레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더라. 환장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작가님께서는 통제권을 잃은 상태라고 본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약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스마트폰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조금 스마트폰 같이 조금 작은 거 말고 좀 더 크게 일단은 이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평판이거든요. 이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궁금해하면 평판이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 조급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제국이 몰락했던 원인은 자기가 강한 거에 심취해서 뭔가 방어 체계를 제대로 안 갖추고 그래서 이제 제국의 역사가 계속 바뀐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이 자신을 좀 서열에 맞게 그 서열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뭐 큰 부를 거두고 명예가 있으면 아 우리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강약, 높낮이가 인간의 그 인지사고의 기본인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에 열중해서 아 어떻게 하면 올라갔을 때는 뭐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하는 생각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모조리 접어드리고 사실은 본인이 선하게 행동하고 본인이 성실하게 행동하면 인간의 집단지성이 정교하기 때문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작가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0자씩 써야지 라고 마음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목표예요. 노동이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책 대박 나야지 라는 목표를 잡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곳이니까 매일매일 예스24에서 판매지수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지적 기반으로 어떤 사고체계를 갖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매일매일 주식을 빨간색 파란색을 보면서 도파민을 다 허용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소득의 어떤 질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권을 좀 지고 의식적으로 어떤 방면에서든 살면은 인생이 좀 사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불확실한 것에 뭔가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통제 가능한 것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가장 각성하기 쉬운 감정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거 약간 보면서 그 부의 추월차선 말고 그 언스크립트 나오면 이제 대우각성이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맥락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각성하기 가장 쉬운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각성이라는 건 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그 보면은 엄청난 실패 뭐 백종원 선생님도 이제 자살 시도를 홍콩 가서 하시려다가 그랬고 손정희 회장도 이제 3년 동안 병상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잘 되셨고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베링해협까지 남미까지 수만 킬로 그건 다 도파민 때문에 지루한 걸 싫어해서 그렇게 떠들 근데 인간은 이제 필연적으로 뭔가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실패나 한계가 닥치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일상의 맥락들이 정비가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도 빨리 결혼을 하셨고 빨리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생계 때문에 이제 가회를 뭐 하루 종일 드시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피 동기 극복 동기가 사실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의 희소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귀한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귀한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고 그게 뭐 자기 자신이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기회지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는 생산수단 법인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고유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그 루이비통 그 명품의 어떤 그 1세대 창업자들은 다 고아예요. 흥미롭게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 어떤 빨리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 같은 경우에도 오바젠 수녀원에 이제 고아로 맡겨졌는데 그 스테인글라스 모양 뭐 유리창에 이렇게 무늬가 겹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겹쳐진 모양 사실 샤넬의 로고가 되었고 수녀복
옷이랑 샤넬인데 나오는 그 어떤 옷이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경험에서 뭔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서 그걸 미적으로 승화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극복하는 행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아식스를 미국에 유통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고 뭐 계약 관계도 매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배낭여행 와중에 본 니케이 조각성을 떠올리고 나이키를 창업하자. 그래서 나이키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모든 게 순탄했으면 필라이트는 동네 부자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을 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열등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열등감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루느냐, 네.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열등감을 만약에 내가 느껴요. 네.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근데 열등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열등감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키가 작다. 네. 내가 인물이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열등감 우리가 극복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극복 불가능한 열등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열등감은 버려버리고 극복 가능한 열등감에 집중을 하면 그게 표적이 되잖아요. 사실 열등감이 중요한 이유가 인간은 이제 표적을, 뚜렷한 표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열등감은 그 표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케이스가 많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표적을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 목표, 내가 지금 좀 성공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책을 쓴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5천자 써야지 그런 것들 양적 목표를 세워가지고 좀 인생 전반을 이제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도파민 이제 스키너 실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키너 실험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쪽에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을 약간 이성적으로 우리가 조금 네.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통제 가능한 것에 노력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네. 역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네. 될까요? 이제 호기심을 이제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생각해요. 저도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호기심이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이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성공은 이제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호기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을 그저 모방을 하게 되면 고유한 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방면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거를 결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근 마켓도 중고나라의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GPS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모든 거를 분해해서 생각하고 조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혁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시야가 넓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호기심이 없으면은 그런 게 일어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배우는 속도가 높아지고 네. 사람이 뭐 우리가 고등학교 생각해보면 국영수 중에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과목은 공부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싫은 과목은? 안 하죠. 잘.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는 그 어떤 내적으로 뭔가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갖추기까지가 시간이 단축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좋아하는 것에 매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쨌거나 뭐 가치를 높이려면 아까 희소성을 말씀하셨고 그 희소성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거,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인데 네. 남을 따라해서는 뭐 그 사람을 빠르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호기심이다. 네. 호기심 있을 때 이것이 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고 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호기심이 도파민과 관련성 봤을 때는 호기심이 왕성할 때 도파민 역시 왕성하게 증가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그 추월의 지렛대 역할이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해 주셨는데 난 추월의 지렛대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작가님 책에서 네. 이 추월의 지렛대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고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앤디 워홀 아시죠? 네, 앤디 네. 워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분은 피부병을 앓았고 되게 왜소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고 그런 어떤 억눌린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이 샤넬과 같이 뭔가 이제 세상을 뭔가 표출시키는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은 그 개체를 미술로 승화를 시켰고 본인 자체를 백발로 염색을 하고 캐릭터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같이 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조수들을 수십 명을 고용을 해서 계속 찍어낸 거죠. 그럼 가치가 높은 게 범위까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앤디 워홀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사람은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기까지는 사람을 꿈 만나는 거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을 집대성한 거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뭐 프랜시스 베이컨의 어떤 영재라든지 다 그 유배지라든지 고립된 영역에서 나왔거든요. 사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계에서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 진정성 있는 위로를 잘 안 해주거든요.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그거를 바라고 갈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조금 위로를 해주고 상용화 가능한 리소스가 있어야지만 성공한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갖추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 되게 정통을 해요. 관계에 있어서도 아, 저 친구 심리학 잘해. 그러면 더 많은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자기네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걸 증명해야 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서사, 스토리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서사를 갖춘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성공을 뭐 앞당긴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성공을 앞당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성공이 뭐 막연히 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전달하는 관계를 소크라테스는 그 거리를 헤매면서 남들한테 네. 너 아는 게 뭐냐고 네. 완전히 역변으로 네. 그래서 결국 단명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자기더러 꼬리에 붙은 날파리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괴롭혀서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남들과 역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희소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남들과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은 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거를 좀 안 된다고 할 가능성도 많고 그 사실은 해밍웨이도 출판사 편집장한테 글 쓰지 말라고 퀸틴 네. 타란티노도 이딴 걸 쓰레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다 호평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들릴 것 같으면은 좀 소통의 시간을 좀 닫고 그 시간을 좀 자기 발전의 어떤 원료로 써서 네, 좀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성공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추월의 지렛대 역할하는 게 고립인데 네. 이 고립하고 도파민도 그런 관련성이 있나요? 도파민은 이제 뭐 새로운 거 권태를 많이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나서 술 먹는 거를 좋아하고 뭐 넷플릭스를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사실 책을 많이 못 썼겠죠. 그런 어떤 고립 자기가 자신을 고립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술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쓸데없이 약속을 잡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많이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캐릭터를 만들어요. 근데 캐릭터를 만드는데 얘가 어떠한 실패도 상처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압도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애들은 맨날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맨날 SNS 하고 맨날 이제 뭐 네. 해시태그 달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전자가 성공할 확률이 이제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는 게 높아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자의 방식으로 사는 게 인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마다 도파민이 늘어나게 되는 그 도파민 지수가 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네요. 고립이라는 게. 네네. 우리가 이제 집단 지성이 이제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스마트폰이 어떤 뇌에 주는 그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논문이 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두는 것만 해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언제 재밌는 게 올지 그쵸. 언제 막 스캔들이 날지 그쵸. 모르고 이게 뇌의 30%의 기능을 갉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놓는 것만 해도 네. 그래서 휴대폰도 가급적으로 사실 뭐 카톡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30분 늦게 받는다고 큰 일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시간마다 한번 확인하는 루틴을 드린다든지 그런 걸 좀 끌려다니지 않고 뭔가 본인의 어떤 루틴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여가면 뇌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제리 율스만 교수의 실험도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 시도하는 것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실험이었나요? 제리 율스만 사진과 교수가 이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진 내라 한 집단에는 제일 좋은 사진 한 장만 제출해라 이렇게 네네. 말했는데 네. 가장 좋은 사진은 다 많이 낸 집단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뭔가 기획을 하고 뭐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 다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현실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이터가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백날 책을 읽어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숙련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혁신의 네. 관점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많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질적으로도 훌륭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작가님은 이제 책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4권을 내셨잖아요. 네네. 이 실험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것 같나요, 현실은? 저도 사실은 네.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네. 저도 많이 쓰는 이유는 할 게 없어서가 첫 번째. 제가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네네.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책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 잘 될 가능성이 이제 평균 수렴에 의해서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의 책에 막 너무 막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너무 간절해지는 그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이제 한 작년 1년에 5천자 내지 만자 정도를 써야 됐다는 그 내면의 루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해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진 거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은 글도 나오고 학습 효율도 높아지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책을 한 권 낼 때마다 이게 얼마나 팔릴까 얼마나 잘 될까를 하는 것은 사실 통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하루에 나는 그냥 얼마씩 쓰자. 그리고 책을 이제 뭐 그렇게 쓰다 보면은 뭐 1년에 한 권이든 뭐 두 권이든 정해진 게 딱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그 중에 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책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시도가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예측 무용의 시대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뭔가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 옛날에는 그 유형 자산을 기반으로 세상이 이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셰일가스를 뭐 채굴하는 회사라든지 뭐 철강 회사라든지 그런 거는 플래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정도 하면 어떤 수율이 되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사람의 시간을 점유를 하는 게 이제 플랫폼 기업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이 곧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완전 복잡한 세계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위터도 사실은 그 라디오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다가 애플에서 그걸 팟캐스트를 내니까 바로 이제 사업을 전환시켜서 지금의 트위터가 된 것이고 슬랙도 원래는 게임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였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쓰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게임은 실패했으나 이걸 상용화해보자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도 사실은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제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고 매각도 실패하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추천 서비스에서 스트리밍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거장들의 성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빌 게이츠도 하버드 법대에 진학을 해서 중퇴를 뭐 되게 일찍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되고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그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중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퇴가 아니라 사실 휴학 신청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불안과 함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200% 확실한 비전을 뭐 자국자국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은 들끓고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이 있고 그래서 많은 걸 하다가 그중에 하나가 시장과 맞닿아서 되게 잘 된 거고 유튜브도 아시잖아요. 조회수가 내가 이거 유튜브 100만 찍어야지 하고 한 건 아니잖아. 계속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어떤 성과를 통제하기보다 시도의 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으로 가장 가는 빠른 길은 시도를 많이 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만든 법인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곤도마리에 아시죠? 정리 하나만 그렇죠. 정리 하나만 대단하죠. 수백억의 자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지금의 어떤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희미하고 변동하기 때문에 그 압도적으로 뚜렷한 사람은 어디든지 불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슈프림이라는 뭐 브랜드를 보면은 되게 파격적인 걸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게 법인이 됐는지 뭔지 어떻게 뚜렷해질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무한 시도, 무한 실패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정하고 그 하나의 그 방향성 안에서 계속 시도하는 거죠. 딴 걸 계속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역주행의 비밀이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일단 앞서가는 건 아닐 테고 과거 좀 뒤처지거나 1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텐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다시 내가 앞서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표현이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존버. 존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3년 동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알아 이게 3년 동안 장편 소설을 냈는데 이게 아예 출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초인적인 건지
이제 작가님이시니까 네. 또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냈는데 투고를 계속 할 거 아니야? 네. 13번째에 됐거든요. 네. 그 미국의 장르 문학을 대표하는 스티브 킹이라는 작가도 30번 투고니 다 안 돼서 안 해야겠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걸 아내가 이제 펴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켈리라는 책이 나왔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뭐 헐크를 찍은 마크 러팔로도 오디션을 뭐 거의 600번 가까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뭐 유튜브를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성공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욕망을 조금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평범의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초과 달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역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완전히 선회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사실 역방향으로 가면 두렵잖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네. 사실은 루틴 누가 뭐라 하든 이거 하자. 두 번째는 그냥 맹목적인 낙관론 어떻게든 잘 될 거다. 세 번째는 끈기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거대한 부 네. 성공 뭐 이런 관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루틴, 낙관론, 끈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파민인가요? 그럼? 그렇죠. 이게 네. 일단은 제가 낙관이라고 했잖아요. 낙관을 왜 방해하냐 그러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가 제일 나약해요. 이제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침팬지나 오랑우탕이 마음만 먹으면 저희를 찢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희는 생태계에 제일 뭐 넓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위협에 일단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편향이라 그러는데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이제 뭐 연구를 해보면 그 아기도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을 더 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협들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던 건데 거기다 더해서 그 인간은 도파민 활성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그 말인즉슨 네. 세상에서 제일 불만족스럽다. 불만족과 부정 편향이 네. 합쳐지면 네.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사실 그게 본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다. 네. 그 예를 들어 드리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죽기 전에 내가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미켈란젤로는 내가 쫓던 예술적 이상이 허상이 불과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노벨상 받기 일주일 전에 보이는 게 공허 한부뿐이다. 사실은 그 불만족이 본능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즐겨야죠. 그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본능을 타고났지만 전두엽은 계속 커졌잖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게 심상화가 됐던 끌어당김의 법칙이 됐던 네. 자기 암시 뭐 만트라가 됐던 그런 거를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파민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고 루틴이 필요한 이유는 허우적 되지 않기 위해서 끈기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그 하나의 시도로 본인의 정체성을 안 좋게 규명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 가소평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일단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보다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죠? 일단은 이게 제일 근본적인 그 문제가 요즘에 월천 월천이랑 네. 유행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저보다는 거기서 뭐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뭐 거대 인공지능을 연구 그러신 분 더 훌륭한 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노동소득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세태는 사실은 좋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근데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가 따르고 감정적 상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벗어나서 네. 더 뭔가 내가 그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이 앞섰었을 때 그런 어떤 안정된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에서 그럼 될 것도 사실은 안 되겠죠. 그쵸, 그쵸.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갇혀있는 데서 네. 완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월천 벌건 월이천 벌건 그래서 뭐 직장에서 뭐 몇백을 벌건 그게 가치적으로 뭐 누가 낫다 안 낫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고 어떤 자본주의로 좀 안 좋은 자본주의로 많이 이제 직면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뭐 아버지로서 자식을 부양하면서 그 생활비를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이 죽는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안 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면은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 개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근데 이게 뭐
보통 이제 제가 만나서 인터뷰하거나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잘하는 거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정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봐야죠. 사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안 좋게 말해서 성공 확률이 적겠죠. 자기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좋아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게 그냥 진짜 좋아하는 그러니까 고프로라고 그 비디오 캠 만드는 그 업체는 실제로 창업자가 서퍼였거든요. 이제 그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도 육상 선수 출신이었고 네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뭐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좋아하진 않는 경우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잘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네. 잘하고 싶거나 순수하게 어떤 취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 두 개를 먼저 그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봐야죠. 그래서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그런 게 결론이 안 나온다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책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걸? 제가 옛날에 20살 때 꿈은 사실은 음악 프로듀서였거든요. 근데 20살 때 그 음표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돌았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내가 뇌 상태가 정상은 아니구나. 도파민 생이 너무 높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으니까 포기를 했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는 것만 좋아하는 수준이고 네. 근데 나의 뇌에 대해 작동 방식을 좀 익숙해지면서 내가 살아온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약간 그 어렵고 지저분한 문제들을 좀 깔끔하게 푸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책도 보면 사실은 좀 주제들이 남들이 좀 안 쓰는 게임주라든지 면접 콘텐츠 네. 주식이라든지 지금도 맞아. 이제 실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친구 목록을 사채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어떤 뭔가 복잡하고 뭔가 어려운 것을 정리했을 때 쾌감이 온다는 걸 그걸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글쓰기가 될지 뭐 연기가 될지 뭐 음악이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이제 작가님은 이제 글을 쓰는 쪽으로 정하신 거죠? 네, 저는 글을 그래도 남들보다 완전히 잘 쓴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빨리 뭔가를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 이제 작가님을 폄하한 건 아니고 기라성 같은 이제 기존의 작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 네, 뭐 네. 수십만 부의 책을 팔고 계시는 네, 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독의 입장인 거고 네.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역주행을 이제 해야 되는 독자들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네.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작가님의 전략은 뭐예요, 그럼 이제? 저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뛰어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제가 그건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 좀 교만하다 겸손의 가치가 아예 상실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뇌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걸 상향 비교라고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걸 하향 비교라고 해요. 그럼 상향 비교를 하면 뇌에서 고통을 반응하는 부위가 반응을 하고 하향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단 걸 먹는 뇌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뇌가 고통을 반응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 비교를 지금 너무 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월 2천 월 2천 맞아요. 내 주말 내 월급 너무 작고 소중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인스타만 봐도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뭐 다들 골프 라운딩 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내가 고통을 받기 쉬운 세상이니까 의사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향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자기부터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인류가 보면은 뭔가 제국을 뭔가 제압하고 네. 적을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사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하향 비교시키는 것 거꾸로 앉아서 네. 상향 비교에서 하향 비교를 바꾸는 그것만큼 뇌 작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상향 비교에서 하향 비교로 바꿀 때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어떤 존재 장막 이런 거를 좀 숨기고 좀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뭐 아, 나 능력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자그마한 성취를 너무 일반화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오늘 자기가 할 것만 뭘 생각하고 그래서 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행복하면 좋겠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가화만사성 이런 게 좋아진다고 대한민국 하죠. 국민이 모두 행복해진다. 네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도파민이 너무 이제 분비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통제권을 잃게 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것들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려가지고 네.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자. 그럼요. 그것이야말로 역중의 비밀이다. 그거군요. 이게 사실은 근면성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은 본질은 간단해요. 압도적인 근면성이 모든 걸 이깁니다. 네, 아주 인상 깊은 마지막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주행의 비밀의 저자 김단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